솔직히 나도 내지는 몰랐거든. 내지는 임신 전에 알았던가? 몰랐던 것 같아요. 저도 몰랐습니다. 내진 아니면 10cm가 열려야지 아기가 나온다고 할 때 대부분 생각이 회음,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싶은데도 회음부 바깥쪽,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섹스를 할 때 들어가는 그 들어가는 그 질 입구가 10cm가 열리면 아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진도 그냥 그 부위가 10cm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. 나도 사실 그렇게 손가락에 깊게 들어간지 몰랐고 그래서 정말 내진을 한번 알려줘야 될 것 같아.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. 내진을 할 때는 이 손가락에 두 개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.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대부분 이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깊게 들어간다 했으니까 해서 질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깊게 넣으면 여기 보면 이게 질 부분이 이쪽이거든요. 넣어가지고 이제 애기 머리 이게 자궁이에요. 자궁이 한 뭐 1000배 정도 커진다고 하니까 원래 내 자궁에서 이게 자궁이고 이게 질 안쪽에 여기 이 부분이 자궁이 있고요. 그 다 네. 그래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네요. 그치,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. 몇 cm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? 10cm. 그러니까 이제 벌어져. 10cm가 최대 벌려지는 거예요? 맞아요. 그러면? 질과 정말 자궁 입구가 그냥 하나가 다 돼. 그래서 만져지는 그 면이 하나도 없어요. 자궁본 자체가. 아. 그럼 그게 10cm라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. 내진을 했을 때 이런 소견들을 듣잖아요. 몇 cm 열렸다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, 근데 애기가 많이 내려왔어요.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들은 당장 애기 많이 내렸다니까 한 뭐 여기 진짜 내 집 바로 입구에 있는 듯한 느낌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거여서 왠지 외출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많이 내려왔다니까 자기 좀만 움직이다 진동이 생기면 쑥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. 산전에 그러니까. 많이 내려와 있다는 정도는 이제 골반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우리 집 골반 있어요. 어 진짜? 집에 골반 형이시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? 애기도 있어? 애기도? 애기는 없어. 인형. 한결이 인형이라도 좀. 저 이런 분은 병원에서는 머리 크기가 커서 안 돼요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골반 위에서 이렇게 떠 있다면 진짜 골반 입구에 딱 그냥 이 정도. 아 이게 그러니까 산전에 내렸을 때 많이 내려와 있다는 골반 앞에. 골반에 골반 입구죠 입구가 있고.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그냥 이제 진짜. 딱 진입이 되려고 준비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산전에 많이 내렸다는 의미는 여기 겉에 골반에 이제 머리가 그렇죠. 고정이 됐다는 그렇죠. 의미. 만약에 이제 안에까지 내려왔다 막 정말 진행성이다 그러면 아프겠죠. 내진을 일반 병원 가시면 많이 하나요? 어느 정도까지 하나요? 일반 산부인과? 일반 산부인과 가서 병원을 기준으로 본다면. 제가 병원에 다녔을 때는 이제 우선 유도분만 하느냐 자연출산이냐 좀 다른데 대부분 다 유도분만이고 분만 촉진의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낮에 출산을 해야 하잖아요. 그러면 뭐 아침 6시에 이제 내진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체크해서 그 차트에다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에 따라서 왜냐면 의사가 출산할 때만 오잖아요. 그러니까 간호사에 따라서 어떻게 이 과정을 풀어나갔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자궁문이 거의 다 열렸을 때 계속 손을 넣은 상태로 애기 날 때까지 계속 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. 맞아.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르겠어요. 그냥 어떤 간호사들은 그냥 지켜보면서 힘주고 합시다 이제 하는데 의료진이 붙어 있으면요 내진 하고 싶어지거든요. 왜냐면 상태를 모르니까 상태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내진을 통해서 아기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살이랑 이런 골반 같은 거 좀 벌려주면 애기가 좀 더 내려오기도 해요. 그런데 그게 한두 번 효과가 있지 이걸 계속 손을 넣고 있는다고 되진 않거든요.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이제 경력이 좀 없거나 아니면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산부 옆에서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러면 계속 손을 대게 돼요. 그러면 정말 내진 많이 해요.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내진했을 때 또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내진을 이때 하면 엄마들이 되게 좀 하나도 안 아픈 상태에서 뭔가 손이 들어와서 내진한다는 거 되게 긴장하게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긴장이 된 상태이고 그때 내진을 하면 골반이 사실은 아기가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는 이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벌어지지 않은 상태의 골반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좁게 느껴져요. 그리고 이제 이때 만약에 네 골반 되게 좁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머릿속에서 내 골반 좁은데 좁은 골반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되게 많이 커지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산전 내진은 사실 저는 별로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. 이 질문 되게 잘했다. 왜냐면 또 내진 막 이러면 막 조금이라도 내진만 하려면 안 돼요. 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. 막 이런 산모들이 많아요. 그치. 근데 그러는 거는 왜 진행이 안 돼요?
두세 번 만에 도움이 돼서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판단해 주는 의료진을 만나세요. 제발 엄마들 어디 가서 안 되는 데 가가지고.